객실키가 나한테 있을 거야. 이거를 어디다 찍으라 그랬었나? 이렇게. 어우, holy shit. 이미 제 뒤에 있어요. 야, 근데 얼마나 좋은 된장 보자. 기대가 된다. 와우. 과연 어떤 느낌일까? 보자. 와. 와. 와우. 어? 불을? 와우. 이응이가 더 순천한데 나보다? 아니야, 이게 힙상이라니. 더 뭔가 있어. 우와, 괜찮은데? 우와, 뭐야 이거? 대 너무 럭셔리 아니야 이거? 와. 뭐고? 바비큐장이요? 바비큐장도 있어? 응. 미친 거 아님? 야, 그럼 밖에서 밥 괜히 먹고 왔네. 응. 와. 오케이. 잉아. 빨리 씻어라 너. 나 화장 하는데 괜찮아? 화장하지 마. 말라고? 또 어차피 영통했을 때 나랑 저기 생얼 아니었어? 그치, 그때 잘못했지. 너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근데 이렇게 고생한 날도 있어야 돼. 인생을 너무 그렇게 편하게만 살아가는 게 무슨 재미야? 솔직히 맞잖아. 아니야? 나 이게 제일 편한데? 아, 지금도 편해? 어. 난 죽을 것 같은데? 너 되게 체력 좋다. 뭐 이렇게 체력이 좋냐, 너? 아니, 운전했으니까 힘들겠지? 어? 아, 나 뭐 운전했다고 내가 뭐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나 뭐 맨날 타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건 있었어. 뭐? 야, 마실 거 뭐고 이런 거 다 사와야 되네. 내가 이따 사올게. 와우. 와. 나한테서 신내 나. 나 내 몸에서 이런 냄새 난다는 게 나 너무 지금 추억스럽거든? 그렇지만 너한테 먼저 씻을 기회를 줄게. 빨리 씻고. 아니, 먼저 씻어. 아니야, 너부터 씻어. 너부터 씻어야 돼. 왜냐면은, 너한테서도 냄새 나. 아, 장난이잖아. 장난이야. 야, 너 이런 장난 가지고 삐지고 그러는 그 저 속좁고 그런 거 아니지? 그래?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이게 씨, 이게 행복이지. 야, 근데 숙소 오니까 좀 뭔가 좀 풀리지 않아? 나만 그래? 너도 그렇지? 개좋다 완전. 인정? 아, 아이고 잘됐다. 이인아, 응? 너 옷, 응. 내가 뭐 챙겨왔는지 보여줄게. 이게 옷이잖아. 갖고 와봐봐. 이거는 보여줄게 내가. 줘봐.
이거 내 하나뿐인 명품 옷이거든? 오프화이트야. 들어봤어? 들어는 봤어? 오프화이트? 자주 입으시던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리고 너 바지는 내가 여자 옷이 없어서 속바지를 하나 샀어. 속바지 여기다 어디 있어? 속바지를 입으라고? 바구니 거 아니야? 그거 너 저기 무릎 위까지 올라. 걱정하지 마. 나의 눈물 속에서 넌 지금도 사랑을 깜짝이야. 그리워하나 혼자만의 사랑을. 왜 이상한 눈으로 봐? 괴물 보듯이 본거 아니야 방금? 아니 방금 아 진짜 나 기분 나빴어 방금. 아니 나 지금 씻을 것 같아 있었어. 아 그래? 근데 왜 쓰레기 보듯이 쳐다보고 그래 지나가? 아니었어. 너내 노래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 노래 내 노래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아니지. 너내팬 맞지? 너나 9년 동안 본너내팬 맞지? 그런 거 그래.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럼 됐어. 오해하지 마. 비타오백이나 먹어, 이잉아. 아니야, 너한테 비타민이 많이 필요해 보여. 뭐? 야, 너 그렇게 바로 들어간다고? 어? 왜 개무시해, 나를? 아니, 좀 앉아봐, 편하게. 우리도 우리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 좀 그러니까. 토크도 좀 하고 그래야지. 아 진짜 무슨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게좀 내리면 안 돼? 마스크 좀? 고겸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9년 동안 쿵덕 마음 야 현실을 어떻게 공통해 잡는. 마스크가 외모를 가릴 수가 있지? 너가 진짜 이쁘긴 한가 보다. 어땠는지 오늘 좀 얘기 좀 해줘. 진짜 쿵덕바랑 바이크를 타가지고 너무 좋았고. 근데 내가 채팅이 약간 가스라이팅 당했어. 살짝 그래서 왜? 응? 왜? 가스라이팅? 어 어떤 가스라이팅? 약간 뭐만 하면 찐타운 찐타운 이래가지고 내가 찐따 같았어? 난 근데 널 계속 부르고 싶었던 거야. 왜냐면 너가 심심할까 봐. 데이트하는 게 재밌진 않았을 거야. 처음 타는 거 그래가지고 좀 풍경도 보고 약간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넌 앞만 보고 있으니까 처음 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근데 뭔가 나는 그게 생겼어. 좀그 풀렸어. 내 어떤 행복? 내 행, 그 버킷리스트 같은 나의 거? 그 원하던 뒤에 누군가를 태우고, 이성을 태우고, 여행을 가는 거. 그걸 너가 이뤄줬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못생겼네 오니까 팬덤님이 좋다.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잉 게이 속마음 시옷 비읍 늑대 엄마련 적당네 머리도 다 눌리고 조개로 식폭행하고. 고생했어, 그래도. 이인이한테 묻고 싶은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소통을 거의 못했어요. 이제 소통 많이 할 테니까, 이제 실내 왔으니까, 코트 우디님이 별풍선 코트 10개를 타임이 선물했습니다. 왔어요. 10월아 그건 네 실내에서 욕심이야. 가장 여러분들 즐겁게 할수 있는 BJ. 네? 씻으라고, 일단 씻으라고? 일단 씻기라고? 계집지 마자. 나는 쌩얼이야. 쌩얼이야? 찢은. 고겸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쌩얼이 두려워? 탈모의심 되는데 관리하세요. 멘토율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 시발 돼지새끼야 그냥 씻고 오게 해라.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늘 여행 전체적인 평점 5점 만점에 몇 점? 오늘 여행 총점 5점 만점에 몇 점이냐고 물어보네. 상성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5.4점. 씻고 와서 토크 타임 가지자. 5점 만점에 5.4점? 그러면 행복 지수가 초과했다는 거야? 그런 거야? 그렇다는 거야? 5점 만점이잖아. 5점 만점에 5.4점이 어떻게 나와?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거였어. 아무 말이나 한 거야. 왜 이렇게 영혼이 없냐, 너? 아, 진짜 싫어. 지좀 피곤하다고 존나. 뭐 아무 말이나 하네? 아,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좋다는 거지. 아, 좋다는 거야? 맞아? 맞아. 아, 나 순간 좀 성나갈 뻔했네.
아 씨발 난 안 힘드냐고. 아니, 나 채팅창. 아니 근데 채팅창 보면서 하니까 여행 와서 여행 와서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아 나 힘들어. 아 피곤해. 그러면 같이 있는 아니야. 사람도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이렇게 된대. 나 지금 너무 신나. 어. 근데 난 조금 피곤해. 조금 피곤한데. 그 지금 괜찮아. 약간 피곤하다 이런 느낌? 아 약피? 어. 근데 좀 늙긴 했어 지금. 아 그러니까 내가 코트 우디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조금 늙긴 했어. 그건 연인 사이 때 얘기고. 치버라 키우. 안 늙었어. 너 첫인상 대박이야. 나 깜짝 놀랐어. 나 배운 줄 알았어. 얘 처음에 어떻게 하고 온 줄 알아요? 얘 처음에 입고 온 옷 진짜 여러분들 봤으면 깜짝 놀랐을걸? 존나 이쁘더라고. 근데 발라클라바 쓰고 헬멧을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는데 거기서 애가 약간 점점 늙어가 1년씩 그래가지고 아 너무 안타까웠어. 아까 월미도에서도 막 머리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진짜 이뻤었는데 옆에 아저씨가 좀 역하네요. 근데 지금도 이뻐? 알겠습니다. 빨리 씻으라고. 어쩔 수 없대. 씻으란 얘기만 엄청 많이 하네. 옷 가지고 가서 씻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얘기해. 알았지? 그리고 나올 때는 저 슬리퍼 신고 나와. 왜? 너 발냄새 같은 거 안 나지? 나 겁나 나는데? 어? 어? 발냄새 난다고? 어. 아, 진짜 예바다. 나 발에서 땀이 좀 많아서. 발 땀이 많아? 어, 발 땀이 좀. 난 그럼 그 결명스러운 표정이 좋다고. 결명스러운 표정이 뭐야? 경멸스러운 표정이 결명스러운 표정 뭐야? 결명 자차 먹었어? 너 진짜 존나 피곤해 보인다. 미안해. 등이 굽었어. 거의 곱추야 지금. 너 자라야? 잠깐만. 어, 빨리 씻고 와. 난 시청자분들 얘기 좀 하고 있을게. 알았어.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고 아 정말 내가 또 이렇게 호사를 다 누리네. 우리 코순이랑. 그러니까 전마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냐면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니까 엊그저께 그 BJ랑 그 첫 게스트 방송 하는 걸 보고 나서 처음에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대. 어, 여자한테 굉장히 함부로 하고 좀 약간 그 장경철 같은 느낌으로 봤대요 원래. 예, 악마를 보았다 장경철로 봤었는데 어? 세상 이렇게 스윗할 수가 없대. 어, 저 덩치에 너무 귀엽대 또.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야 나는 아까 그 낮방송에서 그 말도 안 돼 진짜. 어 그래가지고 스윗 장경철이라고요? 아 진짜로 나 엄청 스윗했대. 그래서 구경을 부탁해 오고 싶었대.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마음일까? 응? 소리 조금만 킬게. 어 그래가지고 저기 한 거고 어 침대가 하나인데 뭐 침대가 넓어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일 없고 왜냐면 방송 계속 켜져 있을 거라서 제가 뭐 못해요. 그리고 전마는 진짜 팬으로서 온 건데 내가 여기서 막 선 넘고 막 달달각 잡고 저도 이제 눈치가 있어요. 예 저는 그때 그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진짜로? 잊지 못해요, 너태우나 내일 다시 보기 봐봐. 네. 시청률 1%도 안 나오는 멜로드라마 주인공 같았어. 맞아?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사실 뭐 이런 여행 방송이 좀 뭐 제가 실내 방송할 때보다 시청자 수가 덜 나오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이것도 유튜브로 만들면 잘 나와요. 예.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편하게 방송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말 던졌어요 양말. 예 양말 던졌고 이제 좀 아가리도 많이 털고 여러분들 소통 야무지게 할 테니까 채팅 많이 쳐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세요. 저의 오늘 여행 방송입니다. 예 나의 눈물 속에서 넌 지금도 사랑을 그리워하나. 혼자만의 사랑을 이런 18 개작 같은 소리 나의 눈은
너를 사랑하면 잊을까? 노래방 존나 가고 싶다. 오늘까지도 사랑할 수는 없었기에 제가 유일하게 아는 여자한테 전화하겠습니다. 이 뭘?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얘또 발기됐다. 미쳐버리겠네. 태훈아, 엄마, 전화했었어? 종합소득세는 신고했어? 나 지금 방송 중이야. 종합소득세 10일까지 해야 돼. 알고 하는 이미 그 저기 다 해가지고 다 그렇게 했어. 아, 그랬어? 작년 매출 별로 없어서. 나 발표가 황금 다 나왔어, 했어? 황금. 황금 나올 거야. 발표가 다 했어? 다그저 처리해가지고 세금 처리해가지고 저기 했어. 잘했어. 나 잘했나 싶어가지고. 어버 저기 어린이날 때뭐 했어, 엄마? 어린이날 때그 쿠우쿠우 갔어. 애들 밥 사줬어. 쿠우쿠우 맛대가리도 없는데 거길 왜 갔어? 애기 성현이가 너무 좋아하더라. 쿠우쿠우를 걔가 좋아해? 아, 성현이하고 주영이가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애들 입맛이 저기네. 애들 입맛을 좀 높여줄 필요가 있을 텐데. 삼촌이랑 저기 그 연안부도 가기로 했다니까. 그거는 좋아했는데 삼촌 안간게 바로 쿠우쿠우로 가버렸다. 아, 그랬어? 저기 해산물 같은 거 먹으려면 연안부도 가야 돼, 엄마. 지금 뭐, 가리비고, 조개고, 어패류들 저기한테. 엄마 안 그래도 이번에 뭐, 쿠우쿠우 가가지고 밥 먹어가지고 별로 그렇게 어패류, 뭐, 어버이날 때 그런 거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겠구만. 저기 밥, 뭐 어버이날 때 애들 그래도 저기 한번 보려고 내가 그날 방송 하루 빼기로 했어. 누나하고 통화 안 했어? 안 했어. 네가 누나하고 통화해. 그러면은 저기 일요일 날 내가 저기 뭐저뭐 소고기집이라든지 이런 데 괜찮은 식당 잡을 테니까 왜그 고기 연안부도 거기로 하지? 연안부두로 가자고? 엄마 또 아까 먹을 수 있겠? 쿠쿠 아 근데 가서 먹는 내가 게나 얘기니까? 오늘도 조개구이 먹고 나 지금 저 해산물에 미쳐버렸어. 해산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 이제 먹기 싫어? 힘들어. 이제 해산물 이제 아게 학을 뗐어. 그러니까는 저 육고기 먹읍시다. 일단 누나하고 통화해. 알았어 엄마. 야, 이인이 대박이다. 이인이 나한테 20만 원 보냈어. 이인이 나한테 진짜 20만 원 보냈어. 봐봐. 야, 저런 애가 어딨냐? 야, 나 이런 이경의 여자애 처음 부탁해님이 봤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자기 입맛에 맞추는 존나 남자는 착해, 대체? 맞지? 아니, 내가 이 얘기 계속 왜 하냐면은 나 이런 애 처음 봐가지고 그래. 뒤로 해야 돼, 나올라나? 멘토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유튜브에 모슬리게끔 노래 틀어버린 후 2인 게임 머리 좋네. 20만 원을 보냈다고 딱 뜨잖아. 그리고 저기 속바지 좀문 앞에다 던져달래. 이거 밖에 누를까, 얘들아? 이거 밖에 눌러? 근데 마음만으로도 너무 이뻐서 난 이거 밖에 안 누를래. 이걸 왜 봤니? 얘가, 근데 진짜 착하지 않냐, 쟤? 얘가 너무 괜찮아. 아니, 안 받을래. 나는 살면서 이 데이트 비용을 이렇게 입금 받아본 적이 처음이어서 너무 감동적이야,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얘가 확실히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정말 됐어, 얘가 됨됨이가. 그지? 아, 근데 왜 자꾸 저거 뜨냐? 뭘 잡아, 잡기는.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제 결혼하냐? 아, 뭘 결혼이야, 결혼. 호텔채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응, 지읒 이쁘고 문단피도 없고 성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건 기회다.
에네드 08사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기획이나 한 게. 호트형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나요? 이거 박제 아니에요? 이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이인이는 좀 달달각 이런 것보다는 나는 진짜 좀 이렇게 굉장히 방송을 9년 봤다는데 내가 솔직히 오늘 내가 까놓고 얘기할게. 내가 좀 오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인이가 참 괜찮애라고 생각해. 여자로서도. 근데 그게 있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쟤랑 만약에 뭐 사귀었다가 헤어지거나 그러면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더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은 아예 그냥 저 오빠 동생으로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오래 보고 싶은 사람은. 빨리 졸업시키고 싶은 사람은 내가 빨리 사귀어버릴게.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좀 오늘은 정말 9년 동안 봤던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래된 팬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서 고백받고 뭐 이지랄하는 거는 진짜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뭔 말인지 알지? 고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꽃이면 꽃이야 내가. 솔직히 나는 자신 있어. 이 꽃일 자신 있는데 나는 꽃이고 싶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꼬시고 싶지 않아. 오래 보고 싶어. 이해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행이 오면은 막 달달각 잡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최선이야. 어떤 게 내가 놓아주는 거야. 근데 왜 혼자 망상놀이 하는 거냐? 이행이가 너 받아준대. 키읔키읔키읔키읔키읔 코트야 카페다가 귀신짓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런 이런 비응시 장난을 안 쳤으면 좋겠는데 코트 신흥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일주로 개진상 떤 거구나. 오늘 역시 우리 형 그림 잘 그려. 아니 왜 이렇게 씨발 아 존나 안 터지네 여기 와이파이. 와이파이 와이파이 아니면 씨발 터졌다 안 터졌다 지랄병을 하지 이거? 선물했습니다. 마실 거 언제 사러 갈 거야 형? 마실 거 좀 조금만 있다가 아 여기 열리는 문이 아니구나. 아 씨발 여기 열리는 문이 아니네. 어떡하냐. 아 씨발 아 진짜 하지마. 진짜 하지마. 귀신 지켰다 이거 하지마. 아 씨발 내가 볼게. 뭔데? 아 존나 오버하네 또. 하지마. 못생겼네 팬감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자꾸 개념녀들이 이런 D급 돼지한테 잘해주니까 눈 높아지잖아. 현실은 하얀 시퍼미 유니색인데. 하지 마라. 진짜 하지마. 나 너무 무서워서 그래. 진짜 하지마. 엄마 깜짝이야 이잉아. 야 귀신 찍혔대. 어머 엄마 알았어 잠깐만 이잉아. 이잉아 기다려봐. 알아서 줄게. 속바지 줄게 속바지. 아니 너 근데 들어갈 때 내가 챙겨서 들어가라 그랬는데 너 내 말 안 듣니? 있어봐 내가 줄게. 손 많이 가네. 응? 야 그 속바지가 어딨니? 아 속바지를 안 챙겨왔다고? 가방이 있다고? 옷 가방에? 그 큰 거? 노란색?
분홍색 봉지? 분홍색 봉지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무슨 색?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 어디 있는 거야? 너 안 갖고 왔네. 아유, 야, 너 어? 일단 수건 달라고? 알았어. 수건 큰 거 줄까? 작은 거 줄까? 너 짜증내는 거야? 응, 알았어, 빨리 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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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고 있어. 짜증 겁나 내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자꾸 그래, 얘들아. 아, 뭔 귀신이야, 저 씨발. 합성인지 딱 봐도 지랄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아,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 계속 해봐. 그래, 계속 해라. 재밌다. 참 재밌다. 재밌네. 미안하지만, 안소가. 그래, 뭐 보였다고 하겠지. 계속 해. 계속 뒤에 해봐. 계속. 그래, 해. 아유, 마음껏 해. 귀신 있다, 그래. 귀신 있어. 안 볼게. 다시 보기. 내절 그만해. 힘내절이야. 너무 내절들 한다, 너네. 이거 다시 보기 나중에 할게, 일단. 귀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귀신 있어도 내가 귀신 이기니까 상관없어, 근데. 아니, 근데 뭔 속바지를 얘가 가져왔다는 거야? 속바지가 없는데? 봐봐. 분홍 봉지 안에 넣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 그만해. 나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어. 나 진짜 솔직히 지금 찐으로 짜증나다 그러거든? 귀신 뭐 이런 얘기 나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재미가 없어서 그래. 일단 나는 재미가 없으면 짜증이 나는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계속 해봐.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진심으로. 나 짜증날라 그래.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제발. 짜증날라 그래, 진짜. 더 이상. 잠깐만. 야. 키 찾았어, 씨발. 키 찾았다. 키 찾았어. 와, 씨발. 이것 때문에 2시간. 이것 때문에 2시간 날렸어. 키 찾았어. 와. 와, 진짜. 왜? 아룽이 전화해야겠다. 아룽아, 키 찾았다. 이 개새끼야. 아룽아. 아룽아, 키 찾았어. 가나, 따라, 마바사. 아, 저기야. 키 찾았어. 대박. 어디 있었는 줄 알아? 너 입으라고 가져온 이거 있었어. 입으라고 가져온? 너 입으라고 가져왔던 그 후드티 있잖아. 너 추우면 입으라고 한 거. 야, 너 가만히 서 있어 봐봐. 야, 너 왜 이렇게 이쁘냐? 아, 좀만 이쪽으로 와봐봐. 무슨 소리야? 아, 좀만 이쪽으로 와봐봐. 아니, 조금만 이쪽으로 와봐봐.
어? 아 너무 어두운 데 있잖아 너 지금. 아 나 세수를 못했어. 샴푸 안 들고 샴푸만 들고 와. 야 근데 진짜 예쁘다. 방송 보세요? 어. 야 키 찾았어 씨발. 이것 때문에 우리 씨발 2시간 날린 거 알지? 2시간? 2시간이나 날렸어? 그래 그 걔 부평 갔다 오는 시간 동안 이거 찾았어 지금. 아 진짜? 대박 아님? 대박이 아니야? 어디 후드예요? 아 저기 챙겨갔던 후드에 있었던 거야. 내 뒤에서 좀 머리 좀 말려주면 안 돼? 네. 썸네일 좀 저기 하게. 야 그리고 귀신 뜬 거 알아? 아! 나 보면 그 귀신 따라와서 안 돼. 뭔 소리야 또? 어? 나 무서워. 아 아롱아. 봤어요. 씨발. 아 진짜. 와 이게 여기 있었어. 아 그거 어떻게 몰랐대? 아까 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저 옷이었던 거야. 그 약간 아프리카 트윈 같은 옷 있잖아. 저 빨간색이랑 건색이랑 있던 그 후드티. 지버 후드 그 주머니 있었던 거야. 형 때문에 개고생하는 건 3명인데 4명인데? 아, 나 근데 기분 너무 좋다, 이거 찾으니까. 다행이네, 그래도. 아, 근데 전마 속바지를 안 갖고 왔대. 아니, 아니, 있어요. 아, 그래요? 아니, 찾았어? 어. 그래, 아롱아, 고맙대. 예, 재밌게 노세요. 어이. 랄프한테 전화하고, 흥미한테 전화해야지. 자랑해야지. 야, 키 찾았다, 씨아발. 아, 폭포 또 걸리네. 아. 여기 와이파이 써야겠다. 여보세요? 랄프야. 네? 기가 막힌 소식 있다. 뭡니까? 무언가를 찾았다. 예? 키를 찾았어. 어디 있어요? 아, 그 챙겨왔던 그 아프리카 트윈색 옷 있잖아. 뭔지 알지? 그 후드. 네. 그 집업 후드 주머니 있었던 거야. 뭐지요? 어. 아, 그 옷가네에서 샀던 그 후드 있잖아. 옷가나에서 샀던 그 후드티 알지? 예. 그 집업후드 빨간 거요? 어 거기 있었어. 아 씨발 말이 되냐? 다행이네요. 아무튼 찾았으니까 저 걱정하지 말고. 네 알겠어. 어 더 자. 네. 아 진짜 이쁘게 나와. 아 머리 말려 계속 말려 괜찮아. 아니 넌 근데 되게 자연민이구나. 성형을 안 했잖아. 어. 성형했어? 아 나 성형한 거였어 너 얼굴? 실망이야. 아니 장난이야 장난. 네. 받으면 되지. 그러면 쌍수만 한 거야? 우리 귀신 찍힌 거 보여줄까? 저기 창문에 사람을 볼 수 있어. 보여줄게. 왜? 맞아.
저를 보여줘야 돼. 아. 봐야 돼. 안 돼. 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코트님이시죠? 아, 누구세요? 아, 그 예전에 한번 그 저기 가수 이태연이랑 이제 그 방송하실 때. 아, 잠시만요. 아, 네, 지금 방청 방송 중에 왔어가지고요. 아니, 말씀하세요. 아,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네. 아, 네네. 맞아요. 네. 네네. 네네네. 네. 네네. 네네. 아, 예. 구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도대체 왜 코순이세요? 아, 청라한 막연님이 별풍선 55개를 선물했습니다. 2인 게이야 뽀또해줘. 나는 회사 청와대에 이제 풍선 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고 나서 조금 약간 시간 지나면은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이게 코트 아스날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유튜브 내려주세요. 도망가래. 에네드 공발사경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저희 회사 앞에 다니시는 분이네요. 보면 아는 척해도 되죠? 네. 아닌데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네네. 네네. 문유유징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2인계의 혼혈이냐? 지은 나이뿐에. 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좀 같이 신사하는 것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저 잠깐 비즈니스 하느라. 아, 예. 미안해. 비즈니스 하느라 너무 바빴어. 머리 계속 말려줄래?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코트 신은빈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눈나 여기 또 코트 우. 왜 그렇게 피곤해 보여요? 헤헤.
차가운 걸걸. 응. 머리 말리고 조금 쉬고 노래만 가자. 그리고 오면서 술 사와서 여기서 술 먹자. 어때? 아, 나 노래를 못해가지고. 아니야, 괜찮아. 내가 부르고 싶어서 가는 거야. 아, 오케이. 근데 너도 노래해야긴 해야지. 안 하면 좀 그렇지. 나 샤워할게. 그 머리 다 말리고 시청자분들 얘기하고 있어. 셀카 노래 해놓고 알았지? 잠깐만, 잠깐만. 이거 버퍼 존나 걸린다. 안 되겠다. 이거 잠깐만. 아, 나 그냥 뭐 내 우통 보든지 말든지 알아서. 저기 여기 운영자님한테 전화해갖고, 아 저기 주인님? 주인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거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와이파이. 민담 동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흑포도 4만 번다. 아, 와이파이 있어? 55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뭐 뭐였어? 와이프 지로예요 이거. 이제 본 거야? 아니, 알고 있었는데. 어, 잠깐만. 와. 잠깐만, 여러분들. 나 이거 좀 할게. 나 화장실에 내 폰 소리 좀 꺼줄래? 저기 소리가 네. 계속. 아씨, 모르고 얘 위 앞에서 우통 벗어버렸네. 내 우통 알몸 본. 모습이 어때? 소감이? 자, 괜찮아요? 괜찮아요? 됐죠? 예, 아, 씨발, 와이파이 있는 줄 몰랐네, 나. 바보같이.
그 마음이 식어가는 걸 난 너무 두려워. 나 짬배한테 피고 저기 해야겠다. 야, 나 여자 앞에서 옷 벗어본 거 처음이야. 구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얼른 벗어. 내 몸을? 아니, 방송에서. 아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좀. 어이가 없다 진짜. 도망가. 도망가. 나 다 필요 없고. 나 진짜 기분 나빴어. 뭘 빠게? 뭘 빠게는 거야? 나 담배 어디 있어? 담배? 어 담배. 싼배. 가져가셨잖아요. 아 여기 있잖아. 쟤 난 몰라. 싼배 좀 주면 안 돼? 어 여기서 펴도 돼. 나왔잖아요. 어? 뭐 나왔다. 여기 귀신 나왔어. 그러니까 오히려 좋지. 오히려 좋지 오히려. 옷 좀 입으라고? 아이 몰라. 어때 여동생인데 잠깐만. 여기 바닥 왜 이렇게 더럽지 뭐 싶어 존나 찐덕찐덕하네. 아 씨발. 와, 이 바비큐장 되게 잘돼 있다. 그... 와, 이 쌈배를 어디서 펴야 돼? 아, 그래, 여기 있다. 아, 씨발, 나가서 피게 나중에. 아, 씨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진짜. 아, 나 짜증나 죽을 것 같아, 지금. 내 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안 돼. 구경을 부탁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귀신도 못 잊는다는 거대 흑파이. 아, 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어? 야, 그렇게 나오는 걸 뿐이야. 야, 너 진짜 피부 좋다. 어? 뭐해? 뭐해? 아직도 화면 아직도 카메라가 적응 안 되는 거야? 아니 쌍판대기를 이렇게 얼굴에 들이대면은 맞아? 너 탈모 있어? 어. 탈모 있구나. 나도 탈모 있어. 어. 너도? 야 나도. 아 근데 여기 좀 위험한데? 비치는 게 많아갖고. 이거 샤워방송 맞아 얘들아? 이거 샤워방송 맞아? 아닌 것 같은데? 나 이거 뭔가 사고 날 것 같은데? 뒤에 봐봐 이거 뒤에 살 나오잖아. 괜찮을까? 알았어 일단은 저기 이잉아 네. 문 좀 닫아줘. 네. 이게 뭐노 이게 뭐노 귀신 얘기 한 번 더 하면 진짜 나 샤워방송 안 할래. 어? 귀신 얘기 한 번 더 하면 나 진짜 샤워방송 진짜 안 할래. 하지 마. 어. 왜냐면 내가 오면서 진짜 귀신 봤단 말이야, 아까. 모른 척 했어. 한 번씩 나 귀신이 보이거든. 바닷가에 귀신 봤어. 어. 바닷가야 있는데 수평선 끝에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누가. 바닥까지 귀신 봤어.
구경을 부탁해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재미없어? 얼른 씻어 가게 쉰내 뱉다. 근데 이거 맞아? 아 씨발 뭔가 존나 뭔가 너무 밝아서 이 샤워 방송이 이게 맞나?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이 정말 잠깐만 나 이 바지 좀 뒤에 놔두고 올게. 그 마음이 나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좋지? 노래 존나 잘 될 것 같은데? 노래방 가면은? 아 잠깐만 나 저기 샤워 뭐 나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나도 저 샴푸랑 이런 거 좀 줘야지 너만 쓰면 어떡하냐? 없어요 여기 뭐 맞아? 나도 다 줘 너만 쓰지 말고 응, 안 벗었어. 잠깐만, 씨발. 아, 이거 이상한데? 잠깐만, 아, 나 너무 불안해. 물 나오는 소리야. 아, 나 짜증난다, 진짜. 자꾸 귀신 얘기하니까. 근데 저거 뒤에 살색, 저거 나 엉덩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 응딩이 나오는 것 같아, 응딩이. 아니, 저거 살색이잖아, 저거. 쎄, 쎄. 응딩, 지금 응딩, 응딩이 나오잖아요, 저기. 이거 이제 여기, 야, 이거 뭐야. 응딩이잖아 저거 안 보여? 안 보이면 됐어. 아 잠깐만. 아. 찾아왔다고? 날? 근데 그거 알아? 나 너한테 관심 없는 거? 미안해. Nobody.
왜 바닥에 버리냐고? 뭐 어디다 버려? 어디다 버려?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잠깐만 버렸어 지금. 발가락으로 해가지고 버렸어. 발가락으로 잡아서 버렸어. 몰랐어 나는. 이게 뭐야 뭐.
것 같아 나에게 기대던 설레는 이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 밤 모든 게 커져만 가 아, 이빨 닦고 싶다. 다시 섞고 잠깐만.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아, 뒤에 수건 하나도 안 젖었는데? S데드 제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오빠 한자 좋았어? 뒤에 손 하나도 안 젖었어. 왜 이렇게 쭉쭉 아. 아 내가 갖고 온 수건 맞다. 내가 갖고 온 수건이야. 아니 이거 아니야. 내 거야. 비누칠? 그게 뭐노? 하남자 특? 뭐 저 뭐냐? 어? 바디 클렌저 뭐 이런 거 쓴 상남자 특? 머리 감는 샴푸 물로 모든 몸을 싹 다 헹궈버리기. 오케이? 인정 아니야 솔직히? 응 맞아. 더럽다고? 누가? 내가? 아님 너가? 중국인 특? 아니 안 할래. 시진핑 무서워. 모든 것들이 너무 예뻐 보여. 시즌 있다 통합이 됐네. 2인이 꼬시러 되게 제. 아니야 2인이 안 꼬실 걸. 에스데드 제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시 발연 기분 존나게 좋아 보인다. 너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방송 끝나고 이응이한테 대시 존나게 하겠네. 응 미안하지만 이응이한테 대시 안 할 거야.
이게 뭐노? 파워레프트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이고 싸버렸다. 아이고 싸버렸다. 에스데드제프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와 21년 밥 먹고 있는데 조칸네 키웃키웃 정신적 피해로 고소해. 밥 먹으면서 아니 밥 먹으면서 샤워 방송 보는 너도 이상한 새끼인데 내가 봤을 때 이 새끼 완전 또라이 새끼 아니야. 병신 새끼. 이 병진 새끼네 저거. 이 병진 새끼. 아니 밥 먹으면서 내 샤워 방송을 왜 봐? 제발 바디워시 하라고? 하남자 특 바디워시 쓴 상남자 특 샴푸물로 모든 걸 해결함. 다시 얘기해줘. 시나인 화살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일하다 들어왔는데 눈썩을 뻔. 잠깐만. 나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다 감당이 안 된다. 잠깐만. 아 이거 안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내봐. 잠깐만 기다려봐. 바지만 딱 입고 할게. 쏘리. 너무 그거야 지금. 내 응디 나온 거 아니지? 시나인 화살총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우유통 어우야 키우키우. 너무 예뻐 보여. 깜짝이야. 왜 그러고 있어? 무섭게. 아니. 너 뭐 하고 있었는데? 아니 드라이기 여기 있다. 여기. 누가 물어봤니? 아니 그러고 서 있어 무섭게. 이게 뭐 너? 아 냄새 안 나. 오버하지 마. 조그만 수건 하나만 갖다 주면 안 돼? 네. 얍. 아,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작은 말. 이 새끼 더 이상 달달각 잡을 생각 없음. 광대짓으로 돌린 거야. 미안하지만 난 이인이랑 달달각을 잡을 생각이 없어. 웬 줄 알아? 처음부터 잡은 적이 없었거든.
이응아 일로 와봐. 이응아, 일로 와봐. 어? 이응아, 에어컨 좀 틀어줘. 에어컨. 어? 에어컨 틀지 몰라? 아니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 있다 있다. 아 야 여기 드라이기 병신 같아. 못 쓰겠어. 아 머리 못 말리.